다들 편안해 짱 제조원 뉴스다. 전공이 파업으로 응급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하여용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되었다. 제주도는 넘은달 26일부터 한라병원에 응급 환자의 이송과 치료 등을 119하고 곧지 대응하는 응급의료 지원단 운영에 들어갔다. 한라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단장으로 허용 응급구조사관 간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된 응급의료지원단은 중증 환자의 이송강 진료에서 119 빙환을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거란 고람스다. 지난 3년 동안 빙상이나 의료장비 부족으로 재이송된 환자는 630명인데양 요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하여 전원 조치된 설에도 10건이나 되엄친 고람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천원아적밥 사업에 제주대학교광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등 제주지역의 시바띠 대학이 모은 선정되었다. 올해 지원 단가는 그전이 천원이란 한 헌기당 밥값을 2,000원으로 올리고 11월 30일 고장이란 한 사업기간도 젖을방학 일정을 감안하여 내 12월 20일 고장으로 연장하였다. 경원한 제주도도 역시 매 헌기에 2,000원석을 지원하여 학생들은 1,000원만 내민 6,000원 상당의 아적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너문해 제주 지역 시바띠 대학에서 아적밥을 먹은 학생은 3만 5천여 명이란 고람스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등교길 아적 체육 활동이 강화된 데냄스다. 제주도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학교 몬딱을 대상으로 수업 전이 자율적인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시범학교 10바띠를 지정하여 아적 체육활동 시간에 전문 외부 강사도 지원한된 고람 신계마심. 이 밖에도 학생들이 헌종목 이상석 학교 스포츠클럽에도 참여할 수 있게 권장할 방침이란 고람스다. 형님 시집 갈 때 온 몇 분인가? 아니 난 아닌가? 아니는? 걔는 어떠하여? 입원 가는 건 어떠? 나 입원 간 것뿐. 입원 간 거 곱닥한 거 험불뿐? 아, 형님은? 나도 입원 갈 때 험불하고 시어머니 거, 시누이 거 경엔 헌 몇 불 행가긴 해요. 불은 예물이란 뜻 아닌가요? 불은 한 벌 아닌가요? 제주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예물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제주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벌에 해당합니다. 불은 옷을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알로 촐려서 혼불이라 우알로 차려야 한 벌이라 옛날 시집 갈 때 두업을 해간 사람은 하양 해간 거 옛날 시집 갈 때 옷 두업을 해간 건 많이 하고 간 것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불은 옷을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표준어 한 벌 하는 것을 혼불이라고 하고 두 벌은 두불 그렇습니다. 그러니 혼불 두불 시불이라고 표현하면 제주어적 표현이 됩니다. 뜨겁다 차갑다는 제주어를 뭐라고 하나요? 뜨겁다를 제주 사람들은 지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접다라는 말은 지지다에서 온 말입니다. 차갑다는 말을 제주 사람들은 그냥 얼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물질허벙 작품 활동을 하는 해녀 작가들을 위하여 제주 해녀박물관이 작품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기획전 첫 순서로는 해녀 학교를 졸업하여 어촌계에서 막둥이 해녀로 물질을 허는 해녀 화가의 작품을 선보인 데 마신 게 허은진 기자가 댕겨왔습니다. 주황색 구름 곁든 물체가 바닥으로 이서진 시커멍한 현무암지를 돌랑 끊임없이 뻗어 나가는 것 암수다. 나경아 해녀 화가의 아크릴화, 출근길 또 호루우다. 어촌계 막둥이 해녀이자 화가인 작가가 뒤서 배려본 태확정 물질 나사는 해녀들 모습을 카메라에 도마낸 후제 추상화로 표현한 작품이오다.
직접 촬영한 물질 기록 영상들은 작가신 뒤 영감을 주는 소중한 작품 소재더리우다. 훈전억에 볼 수 없인 물소고비서 물 우티를 베리는 것 닮은 몽환적인 작품들은 연속물로 구성되어 눈지를 사로잡암수다. 제가 이제 물질을 하면서 바라다 보는 이제 수명과 공기의 느낌을 다 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물의 일렁임, 뭐 물이 세거나 거칠거나 뭐 이래도 우리는 물질을 가야 되니까 뭐 그런 느낌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해녀 박물관이 본업인 물질 허멍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해녀들 작품을 선보이젠 마련한 첫번차 기획전 나는 어쩌다 해녀가 되었다우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제 제주로 노려왕 법한 해녀학교를 졸업하고 요지금은 태흥 1위 어촌계에서 물질 허멍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하여 멈추지 않으려는 바당 이야기를 풀어놨수다. 혼자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것과 물에서 혼자 작업을 하는 것은 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바다가 좋아서 바다에 자꾸 가다 보니 다이빙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 관심사가 해녀한테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진짜 해녀가 돼 있어요, 지금은. 해녀 박물관은 이번 첫 해녀 작가 작품 기획전을 시작으로 그림뿐 아니라 사진광 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의 해녀 작가들을 발굴하여 전시회를 열캔 고람수다. KCTV 뉴스 허은진이우다. 봄철 알레르기 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쑥대낭 고장거를 주의보가 노려졌다.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가 걷는 걸 보난 쑥대낭 고장거를의 농도가 높고 강한 항원성을 보이는 시기는 2월부터 3월인디양 4월 고장도 계속 쑥대낭 고장거를이 놀아댕긴 데는 한 막 주의가 필요한 것 닮아 배우다. 경원한 고장거를 발생이 막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고장은 양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할 때랑 꼭 마스크를 허여도랜 당부허염수다. 봄철에 발생하는 쑥대낭 고장거를은 환경성 질환인 알레르기성 비형광, 아토피 피부염, 천식꽃 등 것들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란 햄수다. 제주도 내 자영업자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100배에 달하여 양극화가 심각화된 고람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신디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신디 2022년 제주에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자는 8만 7천 요든 명이오다. 경원 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7,820 소만 원으로 대구광, 부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진 햄수다. 아, 연미마을은 예, 옛날에는 굉장히 그 4.3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알도 슬프게 참 어렵게 막 살아온 마을이다. 다 꺾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참 고통이 많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마십니다. 우리 마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저 조설 때가 이신디 마심 그거는 예 그 나라에서라 왕들이 그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제도 지내고 뭐 만세도 부르고 경했던 데 마심 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제도 지내고 막 요런 뭐 행사도 하고 이제 막 알리젠 힘수다. 우리 연미 마을은 아픈 역사도 있고 뭐 좋은 역사도 있습니다만 그걸 지켜나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 닮아 마심.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 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성호크다 페난들러 십사에.